장마전 선의 북상과 함께 광주 전남 지역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휴일인 오늘 물놀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펼치고 누워 더위를 식혀보기도 합니다. 지난달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전남 지역 곳곳은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어른들이야 좀 참을 수 있겠지만 아기가 너무 더워해서 근데 또 코로나로 집에만 있기도 뭐해서 더위를 좀 막아보고자 계곡까지 왔습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역으로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도 대부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 28도에서 3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지역과 광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구름이 많겠으나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고 지난달 29일부터 목포와 영광, 해남 등 전남 5개 시군에서 관측된 열대야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구름은 많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